온라인 과외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23살 정유정이 어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정유정은 자신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며 피해자 측에 뒤늦게 사과했습니다. 홍승현 기자입니다.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 앞에 선 정유정. 숨진 피해자와 유족에게 뒤늦은 사과의 말을 남겼습니다.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.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 했냐고 묻자 자신이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자책합니다.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어릴 때부터 부산에서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온 정유정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5년 동안 뚜렷한 직업 없이 주로 집에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정유정을 기억하는 이웃도 거의 없습니다. 어제 뉴스 보니까 잠깐 오는데 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몇 분 이래 보니까 아이가 그냥 말수는 없고 키는 작고 얌전하게 그것밖에 몰라요. 왜 안 나댕기니까 모르잖아요. 범행 사흘 전 인근 슈퍼에서 생필품을 사기도 했는데 슈퍼 주인은 당시 정유정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. 조금 뚝뚝하신 편이 있거든요. 과자 하나, 뭐 캔을 저기 뭐 맥주 하나 이렇게 캔을 그냥요. 경찰 조사에서도 정유정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는 폐쇄적 성격으로 외부와 단절된 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범죄 수사 관련 책과 영상물을 주로 봐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정유정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대해 밝혀낼 예정입니다. SBS 홍승현입니다.